럭키 세븐 왕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항 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요리를 할까요? 콩나물 코다리찜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맛있겠는데요? 네. 코다리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우선 코다리를 빼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를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다 제거를 하고 많이 먹기도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다 떼고 이렇게 떼고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맞아요. 근데 코다리가 너무 좋으네요. 네, 살도 많고 건조가 싫어하구만. 네, 건조가 아주 잘 됐어요. 반건조가. 네. 이 재료가 좋아야 맛도 더 나죠. 제가 식초 드릴 테니까 식초 저기 썰으세요. 찜은 정말 이쁨 깔막깔막해야 돼. 그래, 양념도 이걸 우드로 담아주세요. 이거는 일단 담아놓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코다리를 삶기 전에 코다리찜은 물을 먼저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만 해주세요. 여기서 넣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 소금을 왜 넣냐면 비린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 넣어주세요. 예, 처음부터 끓기 전에 튀지 않게 넣어주세요. 코다리를 먼저 넣습니다. 코다리가 너무 좋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네, 그래요. 자, 요거를 이거 하는 동안에 이 이제 재료를 썰어 볼게요. 야채를 한번 썰어 봅시다. 이거는 이 정도만 들어가고. 무는 너무 도톰하게 해도 안 되고 적당량으로 썰게요.
여기 그릇에 좀 담아 놓을게요. 네. 물을 나박나박 잘 쓰셨습니다. 양파를 썰어 볼게요. 네. 양파는 물로 너무 얇으면은 식감이 있기 때문에 좀 도톰도톰하게 쓸게요. 네. 양파를 가져. 대파를 주시겠어요? 네. 대파는 버섯 썰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길게 해야 돼. 한 분자리가 고급 있기에서 네. 네. 한번 저어주는 거죠? 저어주세요. 네. 위에치가 밑으로 가고 밑에치가 위로 오게 해놓고 위치도 닦아줄게요. 아, 맛있는 냄새 나네요. 생각이 자체에서 이거를 익혀야 거죠? 되는 거죠. 코다리는 네. 찜은 1차적으로 이 코다리는 익어야 네, 되죠. 익어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양념장은요. 네. 이 국물을 육수를 좀 떠가지고 여기다가 국물을 양념장을 하면 양념이 잘 풀리고 맛이 좋아요. 맹물에 한 것보다. 여기다 이제 재료를 부어주세요. 일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 넣습니다. 액젓 있으면 좋은데, 액젓 넣든지 간장 넣든지 식성대로 하시면 네, 돼요. 기호에 따라서.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간을 맞추면 되고. 고추 기름을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 이제 양념은 됐고요. 국물이 좀 많으니까 이건 다음에 쓰고 국물을 좀 덜어내겠습니다. 국물을 이제 적당히 이제 코다리찜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콩나물 넣을 거잖아요. 네, 이대로.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국물이 조금 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덜어낼까요? 네, 네, 조금 더 따라내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면 더 쓰고요.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물을 넣어주세요. 먼저 네. 물을 넣어주시고. 무 썰은 거를 네. 이제 삶은 데다가 네, 넣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콩나물. 이제 콩나물은 예, 찜용은 이제 굵은 거를 해가지고 예, 예. 머리랑 뿌리는 다 따고 할 겁니다. 그래야 예, 깨끗하죠. 예, 깨끗하기도 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비린내를 제거를 해요. 콩나물 머리에서 비린내가 나거든요. 콩이 특유한 그 비린내가 나니까. 그리고 굵으면 좋아요. 이렇게 콩나물이 아주 좋으네요. 이래야 먹기가 좋아요. 아삭아삭 그리고 식감도 좋고 튀김하고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콩나물이 시원한 맛도 내주고 맛도 있고 콩을 이제 약간 콩나물 익을 정도 네. 무하고 콩나물이 익어야 되니까 네네. 약간 이제 한 5분만 그렇죠. 넣고 너무 오래 삶으면 네. 안 네. 아까 그 물 떠났잖아요. 육수요? 육수 네. 육수에다 육수를 조금 한 그릇만 해서 여기다 전분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전분. 네, 전분을 부어주세요. 네. 이 전분은 뜨거운 익은 국물에다 해야 잘 풀리고
엉키지 않게. 근데 전분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전분을 넣으면은 양념이 이거 벗어지지 않고 이게 다 걸쭉하게 어우러진다는 거죠? 양념이? 예,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어우러지기 위해서 네. 전분을 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부터는 불을 줄이고, 불을 이제 아주 끈 게 아니고 약간 줄이고 네. 양념을 섞어보겠습니다. 아, 네, 양념 네. 좀 넣겠습니다. 네, 다 부어주세요. 네. 갈때 조심하고 이리까? 네.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만. 양파만. 불을 켜겠습니다. 자, 대파를 넣을까요? 네, 대파를 넣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섞어졌으면 이제 전분을 넣어야 돼요. 전분을 넣어주세요. 전분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저어서 넣어주세요. 네, 요걸 섞겠고, 기다렸습니다. 한번 섞어줄게요. 올리고당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때는 이 저기가 안 부서지게 네. 코다리가 안 부스러지게 저어야 돼요. 이게 자, 미나리를 넣습니다. 고구도로 넣어주세요. 도로 섞이게 이제 양념이 다 섞고. 미나리도 잘 섞어졌거든요. 고로 네. 익었습니다. 그런 다음은 참기름을 넣어드릴게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네. 조미료 약간 네. 하고 그다음에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만 저으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고로 섞어지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제 다 됐습니까 이제? 어머 맛있게 생겼어요. 네, 향도 나고. 살에 옮겨주세요. 네, 미나리 향도 나고. 무 시원한 맛도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릇에 담들어 해봅시다. 네, 담아봐요. 아, 네. 그럴까요?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깨를 조금 넣을게요. 네. 보니까 좋으니까 깨를 좀 더 넣자고. 아, 됐습니다. 아, 이거 먹음직스럽네요. 콩나물 코다리찜 요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됐는데요. 네. 아마 어르신들이 네. 이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만 하면 네. 비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다든가 네. 또 뺀다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면은 아마 맛이 있는 코다리찜이 될 거예요. 네, 봄에 네. 입맛이 없는데 콩나물 코다리찜은 굉장히 저기 구하기 재료 구하기도 쉽고. 예, 해놓은 칼칼하니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 국물에 나중에 다 먹고 네.
밥을 볶아서 먹으면은 일품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빨리 먹고 싶네요. 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